성면 건축물을 철거하면서 발생된 폐성면을 일반 폐기물과 섞어서 처리하거나 관할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배출한 건축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부터 도내 건축물 50곳을 조사한 결과 7건의 폐성면 불법 처리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건축주와 업자 등은 무허가 업자인데도 폐성면을 불법 처리했거나 담당 지자체에 처리 계획을 신고하지 않고 무단으로 처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